어머머머머, 저거 잘 쓴다. 아, 오이야. 아, 좋아. 이 정도? 와, 되게 괜찮더라고. 잘 치네요. 와. 뭐 하시는 거지? 쌈장 만드네. 아우, 손도 커. 쌈장을 저렇게 많이? 아니요, 야채를 많이 넣어서 양이 많아진 건데요. 저렇게 하면 짜지 않아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이야. 거의 이제 야채 샐러드라고 보면 되네요. 시원하네, 그냥 하죠. 샐러드 같은데. 너무 잘하신다, 생각보다. 이야. 이게 시원해. 아, 좋아. 아, 냉채군요. 뭐지? 칼 가나? 팔 아파서 잠깐 쉬는 거예요. 아, 감자전. 아, 내가 얼마 전에 해봤거든요. 어디 프로에서. 감자전 힘들어요. 야, 팔이 가는 게 힘들어. 나 그래서 이거 만약에 감자전 해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얼마 많이 안 해주는 이유를 알겠다. 다섯 개 갈았는데 어깨가 나갈 뻔 나갈 뻔. 아, 나는 좀 기름진 거 있잖아. 아하. 어머어머, 감자전. 아,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이제 금요일 날. 아. 그거를 또 기억을 하시고. 아니요, 올 때 통화를 해요, 신랑한테. 저녁 뭐 먹을 거야? 아, 세 바퀴 돌리네요, 세 바퀴. 거기다 녹말을 좀 섞어야 돼요. 갈고 나면 녹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물 버리고 녹말. 저는 청양고추 약간 다져 넣었어요. 그러면 약간 느끼함이 없어요. 하나 더 부럽네. 멸치, 아유추 올리고. 아, 저 시그니처. 장 들어갑니다, 장 들어가요. 라떼 시장을 껴야죠. 일단은 뭐 우리 이제 시장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바리스타. 마늘. 와, 어깨 이 스캔 좋은데. 어깨로 닿는 거. 어? 감각이 좋으신 거 같아요. 어머 어머 어머. 그럼 저 레시피 같은 건 본인이 직접 이렇게. 가장 사실은 맞는 건 제 입맛에 신랑 입맛에 맛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고추장, 돼지 고추장 불고기 할 때 집에서 매실을 누가 보내준 게 있는 장아찌가 그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넣었더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궁합이 괜찮은데 그럼 얘 닭이랑도 괜찮겠네 해서 저때 넣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이런 건 빨리 해서 좀 재놔야지 맛있으니까 빨리 넣는 거지. 고은인의 반찬 뭐 해가지고. 우리도 먹고 살 텐데. 또 좋은 거? 아, 친구. 저기 그냥 맨발로 나가요? 뭐. 깜놀. 어? 언니! 야, 뭐 이렇게 파리바리. 이게 뭐야, 이거. 충분히 괜찮을까? 음식 딴 게 많으니까 할까? 내가 할게. 그러면 얘네 다 불고기 넣을 거죠, 언니? 응, 응. 참고해. 걔네들 다 썰어줘.
아, 이제 쓰는 거 보면 알죠, 이제 저분이 일을 잘하는지. 아, 거기로 뭐. 일단 불고기를 재워가지고요. 네. 그리고 전골을. 아, 손이 빨라요. 참 요리 잘하시네. 아, 이분은 약간 좀. 아, 이분이 손이 느린데요. 아, 근데 뭐 어차피 도와주러 온 분인데 네. 뭐. 예. 맞아요. 그리고 저 그래도 손 하나 더 있는 게 정말 맞아요, 맞아요. 옆에서 거들기만 네. 해도. 조심조심. 고기 빠들니까 고기를 많이 넣으면 좋잖아. 고기 재밌게. 재료만 손질해줘도 그게 어딥니까? 네, 너무 빠르죠, 일하는 게. 아, 손 진짜 빨라. 자, 이제 뭐 할까요, 언니? 아, 오. 야. 뭐, 저러면 뭐 일단은 기본은 깔고 가는 네, 거예요. 맞아요. 예. 이제 손님들이 오면 그때부터 좀 바빠질 것 같아. 굽고 하는 거? 응. 원래 이제 대개 보면 이제 손님 치를 때 저렇게 이제 한두 개 정도 집에서 하고 족발 이런 걸 좀 시켜서 섞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으니까 집에서. 어머, 이건 이제 바로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다질까? 응? 아니, 아니, 제가 괜찮겠어? 응. 좀 잘게 다져주세요. 좀 속도를 내란 얘기입니다, 예. 빨리 좀 해라. 잘게 다져야 되는데 약간 크게 다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눈빛. 뭐 이거 소스 만들 건데 더 다질 거 조금 더 다져야 돼. 아, 저 보세요, 예. 이 속도가 달라. 신기하다, 언니 어쩜 이렇게 뚝딱해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 하다 보니까. 이거 많이 해봐서 그런 거예요? 맞아, 이거는. 맞아. 맞아요. 어떻게 할 줄 아는 거. 할 줄 알아요, 빨리 하는 거. 좋아. 강곤 씨는 뭐 망설임이 없어요. 아, 일단 뿌리고 보는 거예요. 일단 던지고 봐. 이거 저렇게 해야 맛있어. 연어까지. 이러니 후배들이 일단 맛있는 게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나 같아도 이 집 가겠다. 고기. 오, 이게 뭐 진짜? 뭐야, 고기만 종류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육해공군 다 모았어. 나 그래서 이제 고기 좋아하니까, 아우. 저거는 이제 백전백승이죠. 싫어하시는 분들 없으니까. 아, 아까 그 만두 소스. 네. 이게 약간 타르타르 소스. 타르타르. 잘하네. 아니 근데 일단 너무 얼굴 되게 간단하잖아. 아니 너무 푸짐하고 맛있게 찌개를 하네요 진짜로. 한구 씨가 굉장히 이게 칼질은 동서이몽 최고인 것 같아요. 거의 뭐 백종원 씨급이에요. 네. 해봅시다. 해봅시다. 버터예요 지금? 바지락 술지 마시죠. 아. 그거를 굴려하는 거예요. 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더라고요. 바지락 저도 처음 맛있... 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국물도 너무 시원해요. 희적희적해요. 뭐. 주세요. 주세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어우, 맛있겠다. 어, 와인, 와인. 응. 와인. 술집이니까. 아, 저거 진짜 맛있어. 오, 술냄새 확 난다. 아, 이게 술냄새 날리는 거야? 됐고. 한 5분만 끓이면 돼. 야, 굴술집 특이하네요. 아, 맛있겠다. 저 국물도 맛있었어요. 떡국살이 먹었던 팬을 하나 따볼게요. 원래 그렇게 생겼어, 안 해? 저거 도 2000 몇 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쟤는 2000 개 안 남았었던 애예요. 어? 저는 7년. 원래 그렇게 생겼어, 안 해? 응. 여보 이걸 이렇게 넣어요. 아, 미안해요. 버려주세요. 아, 오늘 자기 목소리 많이 내네, 우리 영수 씨가. 뭐야, 또 뭐라... 어? 저 뭐지? 스프다. 저 안에 있는 게 뭐죠, 저게? 저게 크림 치킨, 그런 치킨 스탁 같은 건데 약간 크리미한 건데. 마요네즈도 들어가.
아까 또 우리 영수 씨 인스턴트 좋아하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살까? 저런 크림 소스 좋아해요, 신랑이. 안 마실 소스 없겠지? 놀라지 마. 크림 소스가 됐지, 이렇게. 아, 미치겠다, 이거. 이게 원래 참치 넣거든? 불은 처음 넣어봤는데 어떨지 너무 궁금해. 와, 이건 또 무슨 요리야? 되게 요리 잘하시네. 그 다음에 굴전 할게요. 아, 굴전 너무 좋아. 나도 뭔가를 하고 있어. 아, 제일 신선한 밀가루. 아, 저렇게 하네. 네, 저렇게 하면 한 번에 할 수 있어. 아, 저렇게 많이 해요, 사람들이? 네네. 어, 왜 몰랐지? 약간 그 밀가루 속에서 뭐 사탕 찾기 그런 느낌. 네,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아, 언니 음식 진짜 잘해. 진짜 잘한다. 굳다. 진짜 맛있겠다. 저거는 딱 하자마자 먹어야 맛있어. 맞아, 맞아. 저기요. 쭈뿌쭈뿌. 뚜부뚜부뚜부. 해안 주워 먹어봐, 여보. 어떤가. 그래, 저게 저때 저렇게 먹어야 돼. 저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냉정하게.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야. 와, 통영의 향이 정말 대박이야. 오. 우리가 생각한 구례는 국물 되게. 대박이야. 아, 그렇지, 그렇지. 오, 대박. 아이고야. 우와. 애썼어. 이거 뭐야? 백김치. 오, 언니가 친정 엄마 같아. 그러네. 어, 요리 몇 개라는 거야? 우와. 저 뭐예요? 네, 경상도식 국밥이라고 좀 매콤하게 하는. 아, 김치 네, 국밥국 같은 거. 네. 김치국 같은 거. 네, 콩나물 넣어서. 또 뭐야? 이게 많이 이게 자채. 어머니가 자채를 보내주셨어요. 아, 네. 아, 우리 자채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는 어묵을 넣으시더라고요. 맞아, 경상도는 어묵 넣어요. 진짜 요리 금방금방 잘한다. 와, 뭐야, 갈비찜? 갈비찜 맛있게 됐다. 저렇게 돼요. 너무 기대돼. 입에 넣으면 고기가 살짝 녹을 정도로 충분하게. 이야, 또 있어. 해서, 어우, 야. 어마어마하다. 미리암. There more 고기 on the side? Yes. Oh my 고기가 사이즈야. 잔치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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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